제6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로 축이 수심이고 가로 축이 온도인데 월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밑에 다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을 심해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2월은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표층부터 수온이 아주 낮아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정하게 수온이 깊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역 평균 풍속은 8월보다 11월에 더 크다라고 그랬는데, 평균 풍속이 클수록 표층에서의 수온이 일정한 층,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8월과 11월을 비교라고 그랬는데, 8월은 바람이 약하죠.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11월은 바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기역. 그래서 8월보다 11월에 혼합층이 더 두꺼우니까 풍속도 11월에 더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온 약층은 5월보다 8월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려면은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뚜렷합니다. 왜냐하면은 깊이가 깊은 심해층에서는 수온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표층의 수온이 높을수록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수온 약층은 뚜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보다 8월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용존 산소량은 2월에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존 산소량은 산소가 녹아있는 양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체는 바닷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더 물에 더 많이 녹습니다. 같은 부피 속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수온이 낮을수록 표층 용존 산소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에 수온이 가장 낮지요. 표층 수온이. 그래서 표층 용존 산소량도 2월에 가장 많을 것입니다. 여기는 가장 적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틀렸지요. 가장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2번. 그림은 북반구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30도엔 북위 30도 부근에서 표층 수온은 대양의 서쪽이 동쪽보다 대체로 높다라고 그랬는데, 대양의 서쪽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보았을 때 왼쪽이 서쪽이지요. 그래서 이쪽이 대양의 서쪽이 되고 오른쪽이 대양의 동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선들은 등 수온선인데 적도에 가까울수록 수온이 높게 나타나고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수온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닷물의 표층 수온은 태양의 복사에너지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요. 그래서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적도 쪽으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높아지고,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적게 받는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등온선은 위도선과 대체로 나란한 경향을 보이는데, 태양의 서쪽하고 태양의 동쪽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쪽에서는 크로슈 난류가 흐르고 태평양 서쪽에서는 크로슈 난류, 그다음에 태평양 오른쪽에서는 캘리포니아 한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등온선이 위도하고 좀 나란하지 않게 대체적으로 태양의 서쪽이 더 높지요. 이쪽 태평양의 서쪽에서는 같은 북위 30도에서 수온이 24도 정도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오른쪽 태양의 동쪽에서는 16도 내지 18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 태양의 서쪽이 동쪽보다 대체로 높은 거 맞습니다. 원인은 이쪽 태양의 서쪽에서는 크로슈 난류 영향을 받지만 오른쪽에서는 캘리포니아 한류 영향을 받아서 태양의 서쪽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대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대서양에서도 태양의 서쪽에서는 멕시코 만류가 흘러서 태양의 오른쪽 동쪽보다 같은 위도지만 표층 수온이 여긴 24도, 여긴 20도로 역시 태양의 서쪽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A 해역은 B 해역보다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다. 여기가 A 해역이고 여기가 B 해역인데 A 해역의 등원선 간격이 더 조밀하지요. 그래서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A 지점에서는 한류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크로슈 난류가 만나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B 해역은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진 않지요. 그래서 니은 A 해역은 B 해역보다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층 용존 산소량은 B 해역이 C 해역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B 해역은 여기지요. 태평양 동쪽 해안 그리고 C는 대서양 서쪽 해안인데 수온을 봐야 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표층 용존 산소량이 높아진다고 그랬지요. 많아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B 해역은 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더 낮습니다. C보다. 그래서 표층 용존 산소량도 B 해역이 더 C 해역보다 많습니다. 디귿도 맞았습니다. 3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어느 해역에서 5월과 11월에 측정한 해수의 염분을 기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이 수심 단위가 미터, 가로축은 염분을 PS 단위로 표시하고 있는데 점선은 5월 그래프, 실선은 11월 그래프입니다. 표층 염분을 보았을 때 표층에서는 5월에 염분이 표층 염분이 11월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은 봄이고 11월은 가을인데 5월의 표층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역 표층 염분은 5월보다 11월에 낮다. 맞았습니다. 니은 수심 0에서 100m 구간에서 5월에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염분이 감소한다. 점선 그래프가 5월이라고 그랬는데 5월에 표층 염분은 높지만 100m 들어가는 동안에 염분이 낮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니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염분이 감소한다. 0에서 100m 구간에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수심에서 5월과 11월에 염분 차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진다. 틀렸지요. 표층에서는 5월과 11월에 염분 차이가 크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5월에 염분은 낮아지고 있고 11월에 염분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심 약 200m 깊이에서는 5월과 11월에 염분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어질수록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지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4번 그림은 어느 해 8월 우리나라의 남서쪽 주변 해역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해역과 B 해역의 표층 수온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분을 수치로 나타낸 등 염분 선이 있는데 단위는 PSU 단위입니다. 그리고 A 해역은 이런 위치에 있고 B 해역은 우리나라 남부 위치에 B가 있습니다. A 해역이 B 해역보다 더큰 값을 가지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표층에서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이것이 염분이지요. 염분 이것은 등 염분선 분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A 해역은 염분이 약 28 PSU로 나타나고 있고
B 해역에서는 염분이 34 PSU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분은 A 해역이 낮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층 해수의 평균 밀도. 문제에서 A 해역과 B 해역의 표층 수온은 같다라고 그랬지요. 해수의 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온하고 염분인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A 해역과 B 해역의 수온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온은 영향이 없고 염분을 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염분은 B 해역이 높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밀도도 B 해역이 더 큽니다. 니은 해수의 평균 밀도 A 해역이 작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육지로부터의 담수 유입량. A 해역은 B 해역보다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지로부터의 담수 유입량은 A 해역이 많지요. 맞았습니다. 육지로부터 담수가 많이 유입되면은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 염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해역의 한 지점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월별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를 등 수온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이 수심이고 가로축이 시간 월입니다. 3월부터 2월까지.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역 수온의 연교차는 표층보다 수심 60m에서 크다. 표층에서는 가장 수온이 낮았을 때가 5도 정도 되지요. 그리고 가장 수온이 높았을 때는 9월인데 1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도하고 5도의 차이는 약 8도 차이가 납니다. 표층에서의 수온의 연교차는 약 8도 정도가 납니다. 그리고 수심 60m에서는 가장 수온이 낮았을 때가 3월과 4월 사이인데 약 4.5도입니다. 그리고 수온이 가장 높았을 때는 11월과 12월 사이인데 약 7도지요. 그래서 7도하고 4.5도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2.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심 60m에서는 수온차가 2.5도가 납니다. 그래서 기역 수온의 연교차는 표층보다 수심 60m에서 크다. 틀렸지요. 표층에서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니은 혼합층의 평균 두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두껍다.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기 때문에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이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와 관계가 있죠.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죠. 등 수온선 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약층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아주 얇지요. 그런데 겨울철은 1월이나 2월과 같은 겨울철은 약 100m까지 들어가더라도 계속 수온이 6도라든가 5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기역, 여름철보다 혼합층의 두께, 겨울철이 두껍다. 맞았습니다. 디귿 수심 40m에서 수온의 변화 폭은 4월과 5월 사이보다 7월과 8월 사이에 더 크다. 수심 40m에 수온의 변화 폭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을 빨갛게 그었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 사이에 수온 차이는 4월하고 5월에 수온 차이는 1도 이상이 되지요. 등 수온선 분포를 보면은 7도, 6도, 그 다음에 여기가 5도이기 때문에 4월과 5월에 수온 차이는 1도 이상이 됩니다. 근데 7월과 8월을 보면은 여기 7월과 8월에서 선을 내려가지고서 수온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등 수온선상에 거의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때는 7월과 8월에 수온 차이는 1도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수심 40m에서의 수온의 변화 폭은 4월과
5월 사이가 더 크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6번 그린 가와나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관측된 2월과 2월이면 겨울철이죠. 8월, 8월은 여름철. 여름철의 평균 표층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첫 번째, 기억. 가는 8월의 평균 표층 수온이다. 가그림과 나그림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평균 표층 수온을 비교해 보면은 가의 경우는 황해나 동해에서 수온이 25도 정도 나타나는데 나그림에서는 10도보다 조금 높거나 10도보다 낮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그림에서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그림은 여름철에 우리나라 주변의 평균 표층 수온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그래서 가가 8월, 나가 2월이 됩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우이도에 따른 수온 변화는 A 해역, 여기가 A 해역이고 B 해역은 여기인데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크다. 우이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려면은 등원선 간격이 조밀해야 되지요. A는 등원선 폭이 넓은 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B는 등원선 간격이 조밀합니다. 그래서 B가 우이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더큰 셈이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황해의 평균 표층 수온이 동해보다 낮은 이유는 한류의 영향 때문이다. 나그림에서 같은 위도에서 수온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파란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위도이기 때문에 수평선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 황해의 수온은 10도 등원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10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도에서 동해의 표층 수온은 10도인 등원선보다 밑에 있고 20도인 등원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10도와 20도 사이 분명히 10도보다는 표층 수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황해는 같은 위도의 동해보다 수온이 낮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수심이 얕지요. 수심이 얕으면은 겨울철에 여력량이 작기 때문에 수온이 훨씬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죠. 겨울철에 중국 대륙은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차디찬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이 또 낮아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이 우리나라 북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리 잡아가지고 찬 북서 계절풍이 불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도 또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해는 오히려 동안 난류가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흘러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지요. 그래서 이 황해의 수온이 표층 수온이 같은 의도의 동해의 표층 수온보다 낮은 이유는 첫 번째 평균 수심이 동해보다 얕다는 거, 그래서 여력량이 작다는 거, 또찬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또 동해는 또 동안 난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더 높게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해 쪽으로는 고위도 쪽에서 저위도 쪽으로 한류가 내려오긴 어렵습니다. 대륙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한류 영향 때문은 아닙니다. 7번 그린 가와나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측정한 수온과 연문의 평균 값을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2월과 8월 중 하나이다. 가그림은 수온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8월에 표층 수온이 높지요. 그래서 B 실선 그래프가 8월입니다. B 다 같이 B는 실선 그래프로 표시해야 됐는데 B가 8월입니다. 그리고 점선 그래프는 2월이 되지요. A 점선 그래프는 다 같이 2월이 됩니다. A 점선 그래프 다 같이 2월의 값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자, 연분은 8월이 더 낮지요.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빗물은 담수지요. 그래서 표층으로 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표층 연분은 낮아지게 됩니다. 수온은 8월이 더 높지만 연분은 8월이 더 낮습니다. 오른 설명 고르기 A. A는 점성 그래프인데 2월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 밑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2월달은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요. 이와 같이.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습니다. 8월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표층부터 바로 수온 약층이 시작된다고 봐도 거의 지나친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A,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깊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8월에 수심 0부터 100m 구간에서 밀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대체로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지지요. 그리고 연분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수온은 낮고 연분은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8월에는 수온이 0에서 100m까지 수온이 낮아지고 있지요. 수온도 낮아지고 있고 또 연분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온도 낮아지고 있고 연분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0부터 100m까지 밀도가 증가하는 이유, 수온도 낮아지고 연분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지요. 밀도가 0에서 100m 구간 사이에서 밀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8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해역 A, B에서 관측한 어느 용존 기체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두 해역의 표층 연분은 같고 용존 기체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A 해역의 용존 기체의 농도 변화는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고 B 해역의 용존 기체 농도 변화는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에는 표층에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고 1000m까지 감소하다가 1000m 이상에서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기체는 산소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그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표층에서 오히려 농도가 낮고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그래프하고 반대지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대기 중으로부터 바로 산소가 녹아 들어가고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가 해조류의 광합성으로 인해 가지고 산소량이 표층에서는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두 그래프는 용존 산소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용존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입니다. 니은 표층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A 해역보다 B 해역의 용존 기체의 농도, 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표층 수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표층 용존 산소량이 B가 더 높은 이유는 표층 수온이 B가 더 낮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지요. 같은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은 수온이 낮을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온은 이거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해역에서 용존 기체의 농도가 표층이 수심 500m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광합성 때문이다. 아까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대기 중으로부터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 표층에 있는 해조류라든가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의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높은 이유 중 하나, 광합성 때문이다. 틱은 맞았습니다.